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합니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다 개판일까요? 자, 솔직하게 말하자고요, 솔직하게. 자, 현대 문재인 대통령까지 합쳐서 총 12명의 대통령이 나왔는데요. 단 한 명도 모두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이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링컨이나 조지 워싱턴, 프랭클린 루즈벨트 같은 모든 진영에서 존경받는 대통령이 있는데, 한국은 전무합니다. 아, 이상하잖아, 좀. 네. 보수 진영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인 박정희 대통령도 군사 독재로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오점이 있고요. 진보 진영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친인척 최측근 비리라는 오점이 있습니다. 각 진영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도 이 정도인데 다른 대통령들은 어떻겠습니까? 역사를 좀 배우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역대 모든 대통령들을 말년이 안 좋아요. 대부분이 아닙니다. 전부 다 말년이 안 좋아요. 심지어 몇몇 대통령들은 죽기도 했습니다. 먼저 1, 2, 3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3.15 부정선거를 저지르다가 시민들의 분노로 인해서 4.19 혁명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윤보선 대통령, 제4대 대통령입니다. 이때는 의원내각제였습니다. 하지만 이분도 끝이 안 좋습니다. 자의적으로 끝이 안 좋은 게 아니라 타의적으로 끝이 안 좋았는데요. 바로 5.16 군사정변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네, 맞아요. 박정희가 정권을 잡게 된 원인 중 하나죠. 아무튼 이 5.16 군사정변 때문에 윤보선 대통령은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게 됩니다. 다음은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얻은 5, 6, 7, 8, 9대 대통령인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승만, 윤보선 대통령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암살당합니다. 12.16 사태라고 불리는 암살 사건으로 인해서 말년에 죽음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최규하가 대통령을 이어받게 되는데요. 대통령이 된 지 한 달 만에 12.12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여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서 대통령이 됐죠. 12.12 군사 쿠데타는 전두환과 노태우가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제11대, 12대 대통령은 전두환이, 13대 대통령은 노태우가 해쳐먹는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나? 아무튼 이 둘은 퇴임 후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출신의 구속 수감자가 됩니다. 심지어 전두환 대통령은 사형을 선고받고요. 노태우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당시 신문입니다. 손까지 꼭 잡고 진짜. 네, 그래서 이후에 완전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이 되는데요. 14대 대통령으로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이분의 말년은 최근에 영화도 나왔죠. 국가보도의 날. IMF 경제위기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신 분입니다. 불명의 타이틀을 얻게 되죠.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이 1997년에 한보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서 구속이 되고요. 2004년에 조도망 전 한솔 부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또 구속이 됩니다. 네, 15대 대통령으로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이 총 3명인데 이 세 분 전부 다 권력형 비리에 얽혀 있습니다. 먼저 장남인 김웅일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인사청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차남인 김홍업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현대와 삼성으로부터 약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삼남인 김홍걸도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6대 대통령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아마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비극적으로 말년을 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박연차 태강실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퇴임한 지 1년여 만에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검찰에 출석한 지 3주가 지난 5월 23일에 사저 인근 뒷산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17대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배임, 횡령 및 직권남용 등으로 총 20가지가 넘는 혐의로 구속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네 번째로요. 18대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요. 잘 아실 대통령 겁니다. 박근혜를 파면한다. 네, 거의 한국 현대사를 공부한 것과 다름이 없네요. 이렇게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 말년이 안 좋은 이유는 레임덕이라는 현상 때문입니다. 이렇게 스펠링을 적어놨는데요. 직역을 하자면 절뚝거리는 오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임기 종료를 앞둔 공직자들을 부르는 정치 용어입니다.
임기 종료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이라면 야당과 언론이 여당에게 정치적인 공세를 퍼부어서 자신의 지지도를 올리려고 하겠죠. 네, 그래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근데 레인독이라는 현상은 한국만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한국만 유독히 그 현상이 심한데요.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특수성, 뭐 군사정변이나 민주화운동, 뭐 이런 과거사가 얽힌 것들이 있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데 단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제를 채택한 모든 나라는 임기 말에 레임덕 현상이 발생해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대통령이 연임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단임, 즉 한 번만 가능합니다. 이 뜻은 대통령 임기 말이 될 경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권력 수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 검찰이 친측근이나 친인척 비리를 털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비리 한 개쯤은 나오게 됩니다. 현실이 그렇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것을 계속 갖고 물고 자빠지다 보니까 레임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대통령직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레임덕 현상이 올 것이고요. 네, 이때까지 왜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개판인지 알아봤습니다. 정치적인 댓글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상식의 백그라운드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